조금 아까 말씀 중에 국회 선진화법 말씀 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그래요. 특히 원로 정치인 분들 중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많이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과도기적법, 한식법적으로는 이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반대 의견 갖고 계신 원로분들하고 한 적이 없어, 별로. 아, 그러세요? 그래서 선진화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적 있다고. 예, 많이들 그래서 계시더라고요. 내가 의장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있어. 물론 원칙에는 안 맞는다. 그러나 얘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상상해 봐라.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뭐지? 쇠사슬로 묶고 공중부양을 하고 하던 때를 얘들 생각해 봐라. 그때와 그 17대, 18대 국회와 후반과 19대 국회 전반을 한번 상상해 봐라. 두 개를 놓고 봐라. 어떤 신문에도 그렇게 평가했더라. 식물 국회보다는 동물 국회보다는 식물 국회가 낫다. 이런, 표현이 있더란 말이야. 나는 식물 국회에 의장을 했지만, 나 때는 싸움은 없었단 말이야. 일단 싸움은 없었단 말이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과도기적으로 그 동물 국회를 방지하는 한 텀은, 그래서 19대 한 번, 이 4년은 선진화법 필요하다. 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반론을 묻는 거야. 그러면 19대 전반기 때, 안된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안된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말이야. 안된거뭐 있냐?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딱히 안된건 없거든.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싸움은 안 일어났잖느냐. 그리고 나는 그 김선동이니 뭐 얘들, 이석기, 뭐 김재현이 얘들, 걔들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줬어요. 물론 나하고 걔들하고는 저 정치 이념이 약간 전혀 달라. 그러나 내 의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걔들이 저걸 했어요. 통진당 해산되고 나니까 그때 겨울에 거기서 거기다 깔고 농성을 했어. 농성했죠. 농성했단 말이야. 머리 깎고 농성을 했어요. 걔 보니까 김재현이가 먼저 병원에 실려 갔어. 뭐 하혈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실려 갔어요. 또 김미희도 뭐 비슷비슷해요. 그때가 18일, 9일 그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사무차장인가 입법차장인가 차업차장인가 누가 그러더라고. 겨울에 애들이 전기 인입선을 빼가지고 전기장판을 깔고 거기서 이천막 치고 거기서 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회의를 하는데 그 전기선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 얘기해서, 야, 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19일째 되던 날, 내가 갔어요. 농성장에요. 농성장에 갔어. 네. 악수를 하고서, 야, 니 고생한다. 너희들, 내일이면 20일인데, 20일만 하면, 너희들 의사표시는 다 했다.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김재현이 실려 나갔지. 김미희가 또 그 다음날 또 실려 나갔어요. 내가 20일까지 봐주겠다. 20일, 내가 내일까지 네 해산하지 않으면 난 강제 해산시킨 게 아니라 나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건강, 목숨을 생각해서 내가 여의도 송파구에 얘기해놨다. 앰뷸런스 대놓고 다 치러 가겠다. 그건 마음대로 해라 말이야. 아, 공권력 해산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앰뷸런스 치러놓고 병원으로 병원으로 보내겠다. 내가 니들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죽는다 이러다가 앰뷸런스 대놓고 내 신분을 알리겠다. 20일까지만 해라. 그때까지는 봐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다가 이제 관뒀어요. 그러니까 관뒀더라고. 20일 딱 되고 나서 관뒀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걔들 집으로 고기 한 박스하고 정관장 홍삼 한 박스 다 보내줬어요. 회복하는데 도움이 회복한다 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이야. 걔 김선동이라는 놈을 목욕탕에서 만났어. 그 체격이 좋은 놈이 삐죽만 하더라고. 그 20일 단식했으니까 안 그렇겠어? 야, 나, 내, 그 놈은 내가 반말해도 괜찮을 만한 사이야. 야, 인마, 큰일 나.
너 천천히 먹고 빨리 너 저거 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놈이 나한테 그놈이라고 또 저쪽 다 녹음됐지. 김선동이가 공과로 유자차를 한 박스를 보냈어. 예. 편지를 그저서 하기. 어머니가 고흥에 계신데 어머니가 만든 유자차라는 거야. 그래서 회장님 꼭 드시고 더 필요하시면 더 얘기해달라고 말해. 그럼 보내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네, 저 목욕탕에서 말해. 야, 고맙다 말이야. 예. 고맙다. 그러고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놈 저놈 해도 그런 저기가 됐다고. 인연 있어. 그 유자차를 그래서 보냈더라고. 지금. 지금 뭐 하나 모르겠어. 예,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임 시절 말씀을 이제 해야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약속된 시간이 그래서 그래.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래. 예, 그렇게 합시다.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때까지만 하죠.